소설은 뭐냐면요, 앞에 있는 성인설 보여주는 건 꾸며주죠. 근데 뒤에 어떤 상태로 관계대명사를 쓰는데 어떤 상태야? 뒤에 주어가 없거나 또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으면 뭘 써야 돼? 훌을 쓰죠. 목적어가 없으면 훌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훌을 쓸 수도 있거든. 다시 무슨 말이냐면 힐을 없애주는 거야. 힐 없앴지. 그럼 꾸며주긴 꾸며줘야 돼. 근데 사람을 꾸며주지. 뭘 쓰는 거야? 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선행사가 뭐냐면 모든 문법 용어는요 한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선이 무슨 선이니? 앞선, 앞에 있는 행은 갈행이야. 갈행, 행선지 할 때 행. 앞에 가 있는 명사란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관계동사 앞에 가 있지. 없네. 여기는 관계동사 앞에 가 있지. 관계동사 앞에 가 있는 명사, 즉 꾸밈을 당하는 명사 선행사. 뭔 이야기니? 네, 일단 해볼게. 일단 영장 해볼게. 네, 이렇게. 나는 여자애를 소녀를 안 돼. 근데 그녀가 뭐하고 있어? 서 있는 거지. 극장 앞에. 그러면 실을 없애야지. 실을 없앤 상태에서 이 자리에 뭘 써주는 거야? 훌을 써주면 되죠. 그, 나 여자를 알죠. 너 어떤 여자? 이게 선행사지. 서 있는 여자를 알죠. 어디 앞에? 극장 앞에.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공통을 묶이지. 힐을 없애줘. 그럼 뒤에 주어가 없게 되지. 그니까 이 자리에 뭘 쓰면 돼? 후만 쓰면 되죠. 에밀리가 그 남자를 고용했죠. 어떤 남자? 보이는데 매우 부지런해 보이는 남자를 고용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얘랑 겹치지. 힘 없애는 거 여기다 뭘 써? 후. 환자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야?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이지. 뭐로부터? 의사로부터. 그래서 선행사가 이게 선행사고 이게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름 불완전하다. 다시 올게. B 보면 앞에 있는 보일을 꾸며줘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주어가 없지. 와시 아니라 뭐야? 후죠. 그래서 해석하면 나는 소년을 알죠. 어떤 소년? 여기 어제 왔던 소년을 아는 거죠. 2번 봐봐. 2번. 이번에 스튜던트가 주어거든요. 후부터 어디까지 꾸며주니? 후부터 미까지 꾸며주고 이 동사. 얘들? 그럼 얘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후 뒤에 주어가 없잖아. 왜 주어가 뭐기 때문에 없는 거야?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없는 거지. 스튜던트는 상위친 단수지. 동사에 뭐가 붙어야 돼? S가 붙어야 돼. 이거 많이 틀려요. 아세요? 마찬가지로 봐봐. 후히 말이 안 되지. 하나 없어져야지. 뭘 없어져야 돼? 힐이 없어져야지.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제가 된다고 했어?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는, 둘 중에 하나가 없는 문제가 된다고 했지. 이것도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야? 얘를 꾸며줘야 되지. 여자인데 어떤 여자?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가 선생님이라는 얘기지. 근데 보니까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웬이 아니라 뭐야? 후죠. 괜찮니? 네, 10번 해볼게. 나는 나를 도와준 그 경찰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네, 볼까?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경찰을. 너 어떤 경찰이야? 후. 네. 도왔다. 돕다. 헬프하면 안 되죠. 헬프드. 과거니까. 누구를? 나를. 미.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그 동사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친절해. 그럼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후. 그다음에 후. 그러니까 밑줄 하나네. 물론 후 is는 안 되죠. 왜냐면 후가 people 꾸미니까 후 아면 하지. 그러니까 일하다가 work. works 안 되지. people 이러니까. 나의 아빠는 우리에게 날씨에 대해 말해주는 일기예보관이다. 날씨 일기예보관이지. 근데 말해주는. 네, 우리에게 후. 그다음에 말하다. tells. 날씨 예보관 단수. tells 우리에게 us about the weather. 네, S부터 해야 되는 조심하고. Sam은 내게 어제 전화했던 소녀이다. Sam is a boy. 소녀이죠. 근데 어떤 소녀냐? Who 전화했던. Called me yesterday. 어부보다 더 보이지 않을까? 좀 이따 잠시 확인해 볼게. 여기서 일하는 그 소녀는 내 여동생이다. The girl. 여자이지. 너 어떤 여자야? Who. 뭐하는? 일하는. Works. 그냥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그 여자애는 is 보다 my sister. 됐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몇 강이었죠? 58. 58강? 네. 58강, 다 맞춰볼게. 58강. Sam is the boy who called me yesterday 맞고, the girl who works here is my sister. 됐죠?